세영 씨 차가 지금 봐. 맥라렌 있고 S63, G63, 7시리즈. 이따 음료수 하나 먹고 하나씩 먹고 시작을 합시다. 찍고 싶은 차는 많은데 일단 저 지바겐 작업하는 거 오일류 7시리즈 점검. 일단 맥라렌도 점검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일단 이 지바겐이랑 7시리즈부터 넣고 작업하고 오케이 갑시다. 안녕하세요, 카프레소입니다. 오늘 지금 현재 이 지바겐이라고 해야 돼? 뭐라고 해야 돼? 지바겐. G63. 그런 거 그냥 될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. 자연스럽게 브이로그잖아요. 아 그렇죠. 안녕하세요. 다시 할게요. 안녕하세요, 카프레소입니다. 현재 지금 매장에 입고되어 있는 이 G바디 7시리즈, 그 다음에 여기 벤스 G63, 일명 지바겐이라고 하죠. G63 AMG 차량이 입고되어 있는데 좀 이따가 좀 특이한 차량들이 또 입고가 돼요. 맥라렌 720S, 그 다음에 맥라렌 765LT, 뭐 S63, 또 여러 대가 입고 되는데 오늘 찍고 싶은 차량들이 많지만 여러 대를 다 한 영상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브이로그식으로 오늘은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 대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뭐 길게 찍진 못하겠지만 잠깐 저희가 하루 입고 되는 차량들이 어떻고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보러 가시죠. 오일 예쁘죠? 오일 진짜 괜찮아요. 이제 하도 얘네가 이제 뭐 치료 보건제가 들어있어서 엔진 마모되는 거라든지 컨디션 상태 유지하는데 되게 좋아요. 와, 슈퍼카가 왔다. 앞에 충분한 거 봐봐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이 맥라렌 차량 이제 점검차 들어왔는데 엔진 오일 레벨을 좀 체크하고 있어요. 여기 화면에 보이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일 레벨 측정법이 좀 독특해요. 오일 온도가 90도 이상일 때 이렇게 브레이크하고 악셀링을 동시에 2분 동안 밟아줘야지 이 클러스터 화면에 이제 표기가 돼요. 저 지금 그 점검차 지금 악셀링하고 브레이크하고 같이 동시에 밟고 있는 겁니다. 되게 특이한데요. 보통 차들은 그냥 센터페시아에서나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저기 디스플레이 쪽에서 메뉴로 들어가서 확인들 하잖아요. 아, 그쵸. 이 차는 슈퍼카니까. 아. 네, 오일 레벨 확인.
저랑 어울리지 않나요? 차 한 대 샀어요. 네, 제 거예요. 용병이에요. 사고 싶어요. 사고 싶어요. 아, 요건 고객님한테 자리에 안 계시면 이렇게 작업 과정을 다 촬영을 해서 고객님한테 보내드립니다. 오일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, 사장님. 거의 디젤차 수준으로 상당히 검게 나와요. 이거는 얼마짜리입니까? 다 무료예요. 저희 고객님들, 여기 오시는 손님들한테 다 드리는 무료 서비스 음료들이 항상 이렇게 있고요. 여기 뭐 따뜻한 거. 겨울철에는 딱 네. 밑에는 아이스크림. 여름철. 네. 여기는 스낵. 뭐 이런 것들. 오일 종류가 진짜 많은 거 같아요. 그쵸. 차량 종류도 많고. 같은 차량을 운행하시더라도 고객님들마다 이제 운전하시는 환경이나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팅이 좀 다 달라요. 지금 여기는 530i 차량이라 하더라도 누구는 뭐 연비, 누구는 뭐 순정, 누구는 뭐 퍼포먼스, 누구는 뭐 정수, 또 누구는 난 뭐 제일 저렴한 거 이렇게 다 원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개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어요. 필터류. 아, 너무 지저분한데? 필터류 일부만 있고요. 대부분은 이제 창고에 있어요. 잘 나가는 필터류만 이제 밖에 꺼내놓은 상태고요. 타이어는 안쪽 편마모가 좀 있어서 마모도는 아직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편마모가 좀 진행이 돼서 교체를 곧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안녕하세요.